네, 안녕하십니까. 한솜미술사의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이죠. 지난 영상까지는 중세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로마네스크에서 고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예술이 변하는지, 건축 양식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르네상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라는 시기는 미술사에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천재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인간 스타일, 뭐 사람의 어떠한 모습들을 상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이미지가 바로 이 르네상스라는 시기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르네상스는 미술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르네상스를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배워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입니다. 이 르네상스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분명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단어 자체는 이탈리아 단어가 아닙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원래 프랑스어죠.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라고 알고 있는 이 개념이 사실은 이미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를 거쳐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르네상스는 많은 변화를 겪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뭔가를 접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단어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잠깐 보자면, 르네상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어죠. 프랑스어인데 원래 이탈리아에서는요 르네상스라고 말을 하지 않았고 리나시타라고 불렀습니다. 이 리나시타라고 불렀었는데 이 리나시타라는 이탈리아어 뜻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일컫는데 사용했던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었냐 그러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조르주 바사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르주 바사리는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르주 바사리를 알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쓴 책, 우리나라에서는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이 조르주 바사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를 리나시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 책의 제목은 원래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는 제목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 조르주 바사리가 이 책을 썼을 때 제목은 이탈리아의 뛰어난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는 시기를 리나시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던 것이 나중에 이 조르주 바사리가 1550년에 썼던 이 단어가 나중에 1855년도에 프랑스에서 쥘 미슐레라는 미술 사학자이자 비평가, 그 사람이 르네상스라고 불어로 번역하면서 르네상스라고 쓰이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야코브 브로아르트가 1860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화라는 책에서 르네상스라고 번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르네상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르네상스라는 시기에 대한 정의는 사실 조르주 바사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조르주 바사리가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르네상스라고 일컫는가 보면, 조르주 바사리는 그 시작을 치마부에라는 예술가로부터 봅니다. 치마부에라는 사람은 지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떻죠? 우리가 생각하는 르네상스 그림이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중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냐? 바로 미켈란젤로까지라고 조르주 바사리는 말합니다. 실제로 조르주 바사리가 사실 미켈란젤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르주 바사리는 미켈란젤로를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예술의 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치마부에부터 시작돼서 계속 발전되었던 약 3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예술이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완성됐다라고 조르주 바사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봅니다. 이 시기에 완성된 예술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아르테 모데르나라고 부릅니다. 아르테 모데르나라는 말은
이탈리아어이기 때문에 좀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모던 아트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대 예술이라는 뜻이죠. 이 조르주 바사르 역시도 자기들 시대를 아르테 모데르라는 말로 현대 예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를 보통 르네상스로 받아들이는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칭쾨체토라고 이 조르주 바사르는 말을 하는데 약 14세기경부터 시작해서 16세기경까지 14, 15, 16세기 이렇게 한 300년간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사실 조르주 바사리는 치마부예부터 시작됐다고 말을 하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마부예는 사실상 중세 그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르네상스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옛날 중세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림이 조금 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그래서 르네상스의 본격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바로 이 치마부예의 제자인 조토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도 두 개를 놓고 보시면 확연히 다르죠. 이쪽은 치마부예의 그림이고요. 이쪽은 지오토의 그림입니다. 이 조토 디 본도네라는 이 화가는 어떻게 불렸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화가라고 불렸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런 거죠. 화가 하면 지오토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 지오토는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었죠. 그만큼 위대한 예술가라고 평가를 받았던 게 바로 이 지오토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토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리는 사람마다 자기가 그려놓고 조토 이름을 달고 막 그림을 그리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토의 그림들이 진짜 조토가 그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그림이 이 그림이 조토의 그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림 중에 하나죠. 이것은 그 이탈리아 파도바에 가면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크로베니라는 엔리코 스크로베니라는 사람이 지은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 안쪽에 벽화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벽화의 일부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전에 치마부의 그림과 확연하게 다르죠.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띌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색깔입니다. 색깔이 치마부의 그림에는요 이 좀 그 황금색빛이 조금 더 강하다면 조토의 그림은 좀 다채롭습니다. 이 다채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일단 하늘이 파란색이죠. 하늘이 파란색이라는 말은 보이는 대로 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기에서 좀 세부적인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린 것인데 그 뒤편에 하늘에 보면 여기 무슨 새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천사죠? 천사의 얼굴을 잘 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보시면 표정이 어떻죠? 상당히 리얼합니다. 상당히 막 일그러져 있고 슬퍼하는 표정들이 이런 게 많이 보이시죠? 이런 것들. 그리고 다른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스크로베니 예배당에 있는 다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독특한 포즈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포즈죠. 이것을 조토가 처음 사용합니다. 바로 뭐냐? 지금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되는 이 포즈입니다. 뭐죠? 바로 뒷모습입니다. 지금 그림에서야 뒷모습이라는 개념이 너무 당연하지만 이전 중세까지는요 뒷모습이 그려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중세 그림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중세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글자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모습을 그릴 이유가 없었죠. 뒷모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뒷모습이 아무도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 뒷모습은 무슨 쓸쓸함이나 뭐 이런 것들 말해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뒷모습이 말해주는 쓸쓸함,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감정이죠? 인간의 감정이죠. 상당히 인간주의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 뭐 뒷모습이 보임으로써 나타나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어떠한 요소들, 그리고 인간의 그 천사의 그 표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이 바로 지오토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토를 보통 르네상스의 진정한 르네상스를 연 화가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를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인문주의의 부활, 인문주의의 부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이는 그대로, 이것도 보이는 그래도 사실상 인간적인 것이죠. 인간이 보는 시각대로 그리는 것이니까요. 여하튼 그렇게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자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아주 큰 두 가지 특징을 꼽아보라면 바로 즉 자연주의와 그리고 인간주의죠. 이렇게 자연주의와 인간주의가 이 르네상스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베르티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베르티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언제나 헌신과 수련을 통해서 예술을 탐구해 왔다. 그런데 어떻게 탐구했느냐? 자연은 어떤 이치로 움직이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자연에 접근할 수 있을까? 사물의 표면은 어떤 원리로 눈에 와닿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즉,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기를 연구한 게 바로 기베르티고, 이게 그때 당시 르네상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고 표현하기 위해서 르네상스가 발명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발명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요소죠. 원근법과 유화입니다. 물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원근법도 유화도 르네상스 시대에 발명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원근법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유화도 그 이전부터 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이 원근법과 유화를 발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근법이라는 것은 원래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에서부터 사용됐던 것이 아랍을 거쳐서 다시 르네상스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만든 사람을 두 사람을 꼽아보자면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과 바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은 지금 보이시는 이 조각상의 주인공이죠. 근데 이 브루넬레스키가 그때 당시에 뭘 했었냐 그러면, 이 원근법을 뭐랄까요? 발명한 건 아니고 배워왔죠. 배워와서 그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성요한 세례당을 사용해서 증명해 보이죠.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 이것을 책으로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퍼뜨린 사람,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지금 보시는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브루넬레스키가 뭐랄까 증명을 하고, 마사초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그려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마사초의 그림인데, 마사초가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이 사람은 책으로 써서 정리를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회화론이라는 책이죠. 거기에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원근법을 수학적 원리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때 당시에 브루넬레스키와 알베르티를 중심으로 피렌체에서는 원근법이 유행하게 됩니다.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원근법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원근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형태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림에 있어서 형태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원근법으로.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건축물을 그리거나 배경을 그리거나 그럴 때는 원근법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그려야 되겠죠? 사람을 그릴 땐 그러면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게 바로 뭐냐? 해부학입니다. 이때 같이 해부학도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빈치의 노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해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해부학과 원근법으로 그림에 있어서 형태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 뭐가 남았죠? 바로 색깔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색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게 뭐냐 그러면 바로 템페라라는 기법입니다. 템페라라는 기법인데, 템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감이 필요하죠. 물감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이 시대에 막 튜브 물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화학 물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색을 그리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흙을 으깨가지고 막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알료라는 것을 만들어야죠. 재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료는 분말입니다. 근데 이 분말을 물에 섞으면 수채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에 섞으면 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템페라는 뭐에 섞은 것이냐? 달걀 노른자에 섞습니다. 그런데 달걀 노른자에 섞다 보니까 그 알료, 이것을 피그먼트라고 하는데, 이 알료 상태에서의 색깔과 섞었을 때의 색깔과, 그리고 이것을 발랐을 때의 색깔과 말랐을 때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그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그대로 색깔을 낼 수가 없죠. 그때 발명된 게 뭐냐? 이 알료를 기름에 섞는 방법, 즉 유화가 발명됩니다. 누가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립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그림의 주인공, 얀반 에이크라는 사람이죠. 이 얀반 에이크라는 사람은 벨기에 사람인데, 이 얀반 에이크의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라든가 뭐 보티첼로의 그림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색깔이 상당히 선명하죠. 색깔이 선명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유화는 보통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아마 그려보신 분들은 많이 접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유화는 사실상 수채화보다 그리기가 더 쉽습니다. 왜 쉬우냐?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쉽죠. 끈적끈적하다는 말은
수채화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템페라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죠. 템페라가 내지 못하는 색깔을 낼수 있고, 수채화가 내지 못하는 색깔을 낼수 있을 것과 동시에 또 뭐가 가능하느냐? 세밀화가 가능합니다.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무척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색깔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의 색깔을 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세밀화. 그 무척 세밀한 것들. 지금 보시면 이 방금 얀바네이크의 그림을 확대한 그림들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졌죠. 정말 정밀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정말 별로 친구 삼고 싶지 않은 성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치밀하죠.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제 르네상스가 되기 시작하면서 원근법과 해부학이라는 것이 발명되고, 특히 원근법이 중요하죠. 원근법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고 체계화되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뭐가 생기죠? 유화가 생기면서 이제 뭐가 되죠? 내가 그리고 싶은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보이는 그대로의 색깔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그대로의 그림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내가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 방식을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보통 재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리프레젠테이션, 프리젠테이션 되어 있는, 프리젠스 되어 있는 것, 있는 것을 다시 갖고 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쪽에 있는 거죠.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여기에 그대로 옮기는 것을 바로 재현적 그림이라고 말을 하는 게 르네상스 시기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르네상스에 만들어지게 된 재현적 그림이 향후 500년 가까이 미술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림을 보이는 대로 진짜 실물과 비슷하게 그리면,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잘 그렸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도 우리 미술의 관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조금씩 바뀌게 되죠. 그것은 현대 가서 바뀌게 되게 되는 어떠한 경향입니다. 그것은 제가 현대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르네상스에 발명된 그 원근법과 유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르네상스의 특징, 예술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르네상스라는 시기에는 정말로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너무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걸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